고학년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모비스와 SK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직전 경기까지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경기는 좀 많이 박빙의 승부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 경기는 SK가 조금은 일방적으로 전기를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먼저 LG는 김호영 선수를 필두로 한 굉장히 강팀이었는데 삼성도 정말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양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정창민, 김준석, 강민재, 배민수, 최재영, 김의진, 김건하, 황서진, 조유신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SK나이츠 이준수, 백유진, 정윤우, 김도윤, 정찬우, 이준환, 김민규, 양승하, 강민성, 소유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제가 어제 SK 이번 C조에 속해 있는 SK 팀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네. 경기가 끝난 뒤에 조금 물어봤거든요. 다음 경기도 이제 토너먼트 굉장히 자신이 있냐 물어봤는데 모비스를 만나는 것이 조금은 두렵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비스가 예선에서 뭐 KCC와 경기를 기억하는데 73점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7분 경기에서 초등학생들이 3점 슛도 없는데 73점을 올렸다는 건 정말 뛰어난 득점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팀오프로 양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볼 다툼이 있는데 최재영, 모비스의 공격, 우중강, 김준석. 자, 2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자, 중간에 자 수비 손끝에 걸렸었는데요. 반패스, 골밑. 그리고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12번 강민재의 득점. 가볍게 득점 올리네요. 네. 뭐 지금 이제 8강에서 이제 세 경기에 열려서 4강 진출팀이 세 팀이 결정됐는데 삼성이 두 팀 올라가고 SK가 한 팀이 올라갔거든요. 네. 뭐 SK가 지금 여기서 이긴다면 삼성과 SK의 대결로 좁혀지는데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우선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SK가 이길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었지만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현대 모비스가 한 자리 또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환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사실 삼성이 정말 모든 선수들이 강하다, 모든 팀이 강하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삼성과 SK는 다섯 개 팀이 다 왔는데 다섯 개 팀이 모두 다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왔거든요. 네. 자, 이준환의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김건익 반대쪽 그리고 골밑에서 올라가는 과정.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강민재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강민재. 자, 1구 오우네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성공했습니다. 2구째 강민재 2구도 깔끔하게 성공. 시작은 모비스가 좋죠. 네. 자, 이 모비스의 강한 공격력을 SK가 어떻게 막아낼지. 자, 지금은 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이제 삼성과 LG 경기가 있었는데 네. 삼성보다는 LG가 좀 더 강해 보였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제 전면 강압 수비를 통해서 LG를 압박하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모비스도 지금 압박 수비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유진 짧게 옆쪽으로 그리고 올려놓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빠르게 모비스의 공격. 왼쪽에서 그리고 플러터 두 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김준석. 모비스가 강하네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신체 조건은 SK가 좀 더 좋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모비스가 그런 신장 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이제 송태균 감독이 유소년 팀을 전체적으로 맡은 이후에 네. 전반적인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백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에서 오리온과 경기에서 이제 세리머니를 하다가 약간 세리머니 가지고 이제 신경전도 좀 있었거든요. 네. 백유진 선수.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신경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백유진 선수의 이야기를 하다가 백유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백유진 선수 이제 르브론 제임스처럼 이제 세레머니를 했었었는데 뭐 오늘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쭈로 연결.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파울이 있었다는 판정이고요. 네. 모비스 김도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아, SK죠. SK 김도윤 선수 파울이었습니다. 김건아 직접 올려놓습니다. 자, 손에서 떠난 공을 백보드 맞고 정확하게 리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환. 뭐 지금 현대 모비스가 앞에 경기를 치렀던 SK를 조금 보는 듯한 느낌이 네. 됩니다. SK도 다니엘 선수가 이제 워낙 신장이 좋은 선수가 있지만 고르게 득점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현대 모비스도 그런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뭐 지금 김민규 선수죠. 김민규 선수 아니죠. 네. 자, 백유진 선수. 네. 그리고 강민재 선수. 네, 그렇죠. 강민재 선수가 조금 이제 득점을 주도하는 편이긴 한데 네.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득점을 좀 올려주고 있거든요. 자, 아깝게 잘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곳째. 자, 1쿼터 종료 직전에 조금의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SK.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이준수. 그래도 뭐 4점 차이면 뭐 흐름을 한번 타면 또 속공으로 득점 올리고 그러면 네. 뭐 금세 뒤집을 수 있는 점수 차이입니다. 자, SK도 워낙 스피드도 좋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모비스의 공격. 김건아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김준석.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페인팅 동작 이후에 좁은 공간에서 반대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완벽하게 속여냈어요. 아쉽게 불발. SK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공격에서 메이드가 되지 않았던 모비스. 리바운드 싸움에서 모비스가 가져왔습니다. 강한 압박. 자, 이준수가 붙어주죠. 백유진이 손을 뻗어봤지만 뺏어내지 못합니다. 왼쪽에서 드리블로 빠져나오는데 아, 지금 좋아요. 와. 자, 크로스오버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정말 잘하네요. 네. 뭐 신장이 작지만 그렇게 드리블도 잘 하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에서 주전으로 나왔고 네. 또 강한 전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김건아 정면으로 연결. 자, 샤클락 울리기 직전에 쏴봤는데요. 자, SK가 리바운드를 따냈고 백유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유진, 강민성 우측으로 연결. 자, 45도에서 자,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어요. 아웃넘버 모비스 반패스 그리고 얹어놓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실점이 나온 SK. 앞선에서 실책이 나오면 저렇게 이제 속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수비의 백코트도 많이 늦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모비스의 공격. SK의 수비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모비스의 개인기가 또 워낙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백유진 그리고 골밑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강민성 볼을 잡지는 못합니다. 자, 1쿼터 종료 직전에 모비스가 분위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우, 잘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17번의 황서진.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와, 자, 순간적으로 이제 충돌하는 과정이 조금은 걱정이 될 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돌파할 때 잽 스텝을 놓으면서 치고 들어가는 순간이 좀 또 돋보였었고요. 네. 자,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구 황서진.
황서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성. 자, 아쉽게 지금 자 헤드볼이 결국에는 선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주심에 히스리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결국 헬드볼이 선언되었고 네. 이제 SK 공격권이 주어지는 거죠. 자, 끝까지 뺏기지 않기 위한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 지금 네, 신경전이 있어요. 보시면 강민성 선수와 이제 모비스의 선수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데 강민재와 강민성의 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왼쪽 골 밑에서 선하게 득점을 올립니다. 최재영 SK 자식의 1쿼터 마지막에 득점을 올리면서 결국은 8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SK도 뭔가 풀리듯 말듯 하고 있어요. 현대 모비스는 압박 수비로서 이제 SK를 실책을 끌어낸 뒤 득점을 좀 올리고 있고 네. SK는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점수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가 왜 괜히 많은 득점을 올리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압박 수비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하프라인도 못 넘게 하면 그러면 득점을 계속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쿼터의 강민재, 모비스 강민재와 SK의 강민성의 대결이 있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확실히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조금 선수들이 격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조금 이제 부상 선수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서로 네. 뭐 직격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선과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긴장감, 그런 투쟁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는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좌중간 최재영 드리블 좋아요. 반패스. 자, 공격권을 넘겨줬지만 다시 뺏어왔고 완벽하게 소개됩니다.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모비스가 가져왔는데 자,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의 파울이죠. 자, 그리고 강민재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강민재 1구 깔끔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 중계 화면에서 또 뵀던 분인데 오늘도 역시나 같은 옷차림으로 보였거든요. 며칠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때도 계속 일어서서 열심히 응원해 주셨어요. 뭐 똑같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계실 수도 네. 있습니다. 세탁을 하셨죠? 뭐 그걸 모르죠. 하셨겠죠. 자, 모비스 지금 무언가 이야기를 짧게 나눴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짧게 김건아 앞쪽으로 연결. 최재영 최재영 김준석 그리고 우중간 높이 튀어오른 공 백유진이 가져왔습니다. 앞쪽으로 이준수에게. 이준수 올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해주는 김민규 두 점을 기록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신경전이 조금 있다라고 뭐 강민성 선수와 강민재 선수가 신경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심판이 두 선수에게 조금 조기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뭔가 신경전을 조금 격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두 선수가 같은 팀에 있었으면 네. 형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비슷한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어우, 멋진 턴 동작. 바운드 패스로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들면서 올라가는 과정. 멋진 블락샷이 있습니다. 오른쪽 백유진 조금 짧습니다. 이준수 점퍼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계속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SK의 공격권이 선언됐지만 조금은 힘이 빠질 수 있는 SK의 공격이었습니다. 높이는 SK가 조금 더 진장만, 전주대 진장만 비교한다면 SK가 조금 더 낮거든요.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리바운드를 좀 잘 잡고 있는데 리바운드도 마무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게 아쉽죠. 결국은 마무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바운드는 잘 따내고 있지만 결국에 득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네. 리액션이 박수와 큰 한홍성. 그리고 네. 이제 경기장에 노래라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나온 것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네.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딱 나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자,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는데 SK로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SK는 뭐 이제 마무리 집중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이제 압박 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SK의 강민성 선수가 현재 뭐 개인 파울이 두 개인데 아무래도 강민재와 강민성 선수가 계속 부딪히면서 두 선수가 이 파울 걱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선수 파울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뭐 또 혹시나 한 명이라도 오버치 퇴장 나가면 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너무나 쏠리는 경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근데 모비스에서는 또 매치업을 좀 바꿔줬습니다. 네. 자, 이준수가 자유투 투샷을 얻습니다. 이준수 1구 가볍게 던져봤는데요. 뭐 현대 모비스는 강민상 선수 수비를 정창빈 선수로 바꿔줬습니다. 네. 정창빈 선수도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체격만 놓고 보면 이제 강민상 선수와 뭐 비슷해 보이죠. 네. 자, 김건아. 네. 키가 조금 더 작을 뿐입니다. 김건아가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강민성 선수의 파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울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강민성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황서진 오른쪽에서 파고듭니다. 강민재 던져봤는데 에어볼.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 오, 네. 자, 이준수 선수도 힘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지금 또 강민재 선수가 들어갈 때 강민선 선수는 약간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네. 파울성도 있을 수 있었는데 파울이 안 물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유진 인바운드 패스로 연결했고요. 자, 드리블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반대편 골밑 만들어냈습니다. SK가 공격 활로를 찾았습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로 또 속공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역시나 강한 압박에서 드리블로 빠져나왔고 동료 선수의 위치를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죠. 아하. 이거 자, 중요한... 지금 우선 SK의 속공 장면이었고요. 네. 자, 강민성 선수가 파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아 선수가 이제 치고 들어갈 때 네. 강민성 선수가 파울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네 번째 파울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SK의 벤치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대 모비스도 이제 뭐 매치업을 이제 바꿔줬고 네. SK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매치업을 두 선수가 약간 신경전이 있어서 매치업을 바꿨는데 강민상 선수가 좀 나가게 되면 팀의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죠. 더군다나 SK가 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지고 있거든요. 네. 자, SK에서는 이제 힘이나 높이에서 강민성 선수를 제외한다면 이준수 선수가 그 자리를 조금 대체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건아 안쪽으로 연결 젤리 맞고 나왔습니다. 우중간 황서진 반패스 정면에서 최재영. 자, 소견했고 황서진에게 황서진. 자, SK가 볼을 뺏어냈습니다. 자, 가로채기에는 가로채기로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네요.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자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쉽죠.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SK가 공격권을 가져왔었는데 자 16번의 김건아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SK도 아직까진 뭐 1쿼터처럼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자 좁은 공간에서 모비스가 다시 가져옵니다. 김준석 뒤쪽에서 블락샷을 시도했던 이준석 하지만 손에 닿지 않았고 SK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2쿼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자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준수 자 너무나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준환 빠르게 가야죠. 왼쪽에 김민규 와. 이번에는 득점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모비스가 득점을 하느냐 아니면 SK가 더 득점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상쿼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라요. 아. 가볍게 올라갔는데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휘슬이 크게 울립니다. 자 이준수 선수의 파울. 강민재가 이번에도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SK가 따라갈 듯 하면서도 자 좀처럼 좁혀지지도 그리고 멀어지지도 않고 있는 양 팀의 스코어입니다. 하지만 뭐 모비스 또 3점 플레이를 만들면서 9점 차까지 또 벌리네요. 네. SK가 이제 2쿼터 끝나기 전에 득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서 정윤우 오버헤드 패스 이준환 이준환 점퍼 자 블락에 막힙니다. 이준수 이준수 림 맞고 나온 공 강민재 리바운드 김준석 자 남은 시간 5초 3초 2초 1초 결국 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19-10으로 모비스가 9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뭐 2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양팀이 좀 팽팽한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강민성 선수가 4반칙에 걸리는 파울 트랩에 빠졌고 네. 오히려 그 사이에 이제 강민재 선수가 3점 플레이를 만들면서 모비스의 우위를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K나이츠 이준수, 백유진, 정윤우, 유진 선수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신경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백유진 선수 자 45도에서 자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어요. 아웃넘버 모비스 만펫 그리고 얹어놓습니다. 강민재와 강민성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왼쪽 골 밑에서 편하게 자 드리블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왼결 반대편 골밑 만들어냈습니다. SK가 이준환 빠르게 가야죠. 왼쪽에 김민규 와. 이번에는 득점에 만들어냈습니다.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라요. 아. 가볍게 올라갔는데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싸움 그리고 종료가 됐는데 19-10으로 모비스가 9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3쿼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모비스와 SK의 8강 마지막 경기 자 3쿼터 현재 스코어는 19-10 SK로서는 조금 힘든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모비스의 강민재 선수와 강민성 선수가 대치를 하고 있었지만 네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네
자, 이재범의 소리 지금 너무나 타이트하게 지금 경기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자, 제가 옆에 또 충전을 해줬어요. 부셨나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선 양 팀의 경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모비스의 강민재 선수와 SK의 강민성 선수의 대립이 있었지만 강민성 선수가 결국에는 펄트랩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준수 선수는 이제 대신 또 나왔거든요. 네. 어, 강민상 선수 대신 목을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준수 바운드 패스 그리고 올려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황서진. 자, 침착하게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안쪽으로 투입. 골 밑에서 멋진 블락샷. 이준수. 그리고 곧바로 SK의 공격. 하지만 턴오버가 나옵니다. 최재영. 최재영. 오. 와. 자, 저거는 정말 센스예요. 그렇죠. 네. 저런 건 가리킬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패스해라 이런 네.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것은 이제 저 선수의 감과 센스입니다. 자, 선수들이 뒤엉키고 있는데 SK가 볼을 빼냈습니다. 이준수 선수도 확실히 버텨주죠. 안쪽으로 뛰고 골 밑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점을 만들어내는 SK. 뭐 현대 모비스는 실점이 조금 너무 쉽게 실점을 했거든요. 네. 좀 더 실점을 하더라도 편하게 득점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재영, 김준석 정면에서 강민재 스크린을 받고 하고 들어갔지만 득점과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이준환, 이준환 해결했습니다. 두 포인트 이준환.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네. SK가 또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이 나오거든요. 지금 3쿼터 출발하자마자 SK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 그 분위기를 좋다는 것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듣고 있네요. 네. 저희가 하는 말을. 그것도 이제 이게 4쿼터 7분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 그러면 세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단 점수차 벌릴 수 있을 때 벌리고 체력적인 부분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우. 자, 망설이다가 우선 짧게 내줬고요. 탑 쪽으로 백유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성의 리바운드. 최재영, 황서진, 김준석 안쪽으로 투입. 강민재 그리고 이준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나 깔끔한 득점이었죠. 그리고 깔끔하게 올려놨던 이준환. 자, 이준수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투샷을 얻어내는 강민재. 이준수 선수도 개인 파울이 3개입니다. 강민재. 시선 낙탈이에요, 정말. 계속 카메라 감독님들도 많이 찍어주시죠. 1당 100 같은 느낌입니다. 자,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 노란색 관중석에 또 있는데 너무나 잘 보여요. 네. 보통 이제 같은 색 계열의 저런 티셔츠와 의자 색깔이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기 마련인데. 그렇죠. 최재영 길게 체스트 패스. 최재영 좌중간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SK의 공격. 그리고 이준환이 이어봤습니다. 속공 찬스 만들어냈습니다. 이준환의 득점. SK는 그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의진 조금 높게. 김준석 파고들면서 오른쪽 내줬고 사이드에서 던졌지만 불발. 소유찬. 자, 뺏기지 않도록 높게 패스했습니다. 이준수 강민재가 붙어주고 있는데요.
자, 스틸이 나왔습니다. 아하. 오, 네. 자, 지금은 마치 이제 축구에서 아웃되기 직전에 슬라이딩 태클로 살려내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미끄러지면서 잡아냈습니다. 또 그 상황이 또 이제 상대편 선수 발레 맞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또 재밌습니다. 네. 자, 정인우 올라가는 과정 림 맞고 나왔고요. 오른쪽에서 모비스의 공격. 자, 한테포 속도를 낮춥니다. 크로스오버 반패스 골밑 강민재. 아, 정말 패스 잘해주네요. 네. 자, 강민재의 높이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 모비스의 동료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낮지만 뭐 최재영, 황서진, 김건아 모든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골밑 연결 이후에 아, 지금 패스가 자, 이준수 선수에게 갔고요. 그렇죠. 자, 순간적으로 뭐, 실수가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저렇게 이제 볼을 살리려고 하는 볼에 대한 집중력은 좋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모비스의 공격. 최재영 직접 돌파합니다. 그리고 반패스 강민재. 최재영은 계속해서 강민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살려냈는데 이준수가 볼을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이준환이 얹어놓지 못합니다. 아, 뭐 모비스는 살리는 볼이 또 어시스트처럼 또 될 수 있었는데 네. 아, 그건 좀 막았습니다. 자, 황서진 김준석. 자, 열려있는데요. 바운패스로 강민재에게 밀고 올라가요. 그리고 투샷.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보통은 장면, 보통 보면 네. 이제 공을 잡기 위해서 슬라이딩하는 모습은 거의 프로농구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몸을 던지는 모습은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슬라이딩처럼 미끄러져 있는 모습은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합니다.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민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뒤에 이제 울산 현대모비스 주니어 피버스 농구단 화이팅이라는 플랜카드가 또 걸려있고요. 네. 정인우 쐈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모비스의 리바운드. 김준석 뺏기지 않아요. 황서진 김준석에게. 김준석 탑쪽으로 연결 끊어냈습니다. 정인우 올려놓습니다. 자, 이재범 해설의 감탄사를 이끌어낸 정인우. 자, 스코어는 20대 30, 10점 차입니다. 모비스는 지금 10점 차인데 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호, 블록샷. 이준수의 멋진 블락샷.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뒤에서 정확하게 볼만 걷어냈습니다. 그쵸. 오른쪽으로 황서진.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계속해서 모비스가 공격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강민재 올려넣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득점에 성공하는 강민재. 오, 네. 자,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안한 게 네. 카메라 감독님들한테 날아갈까봐 조금 그렇죠.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카메라와 부딪히거나 네. 카메라가 이제 깨지는 경우도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이 공을 살리기 위해서 던지다가 네. 뭐 충돌이 있으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부상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오우 막 이런 표현을 사실상 하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3쿼터가 종료됐고 경기 마지막을 향하는 4쿼터가 이제 출발하겠는데 지금 이제 경기 흐름을 보면 이제 모비스가 현대 모비스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있고 네. 뭐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3쿼터 들어와서 이제 점수차가 확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현대 모비스 선수들이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쉽게 하지 안 내주지 않아도 되는 실점을 좀 하면서 지금 이제 12점 차인데 점수 차를 조금만 더 벌린 다음에 그런 경기를 좀 뭐 조금 약간 체력을 아끼는 플레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는 우선 강민성 선수가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네. 자, 강민성과 이준수가 4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파울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현대모비스는 또 강민재 선수를 또 정창빈 선수도 벤치 안쪽 두고 있습니다. 네. 자, 4쿼터의 출발을 자 모비스의 김건하 선수가 출발을 알렸습니다. 백유진, 소유찬 탑으로 연결 왼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높게 자 강민성 선수의 높이를 바라보고 한번 패스를 해봤는데요. 모비스 빠르게 유로스텝 그리고 얹어놓습니다. 아, 김일진의 득점. 올미스를 지키는 선수를 벤치 한참 놨는데도 네. 점수차를 벌리네요. 그만큼 앞선에 있는 가드들이 기량이 좋다는 얘기죠. 네. 자 탑에서 강민성 자 멈춰서 있고요. 자 본인이 자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모비스 빨라요. 그리고 너무나 편하게 얹어놓습니다. 김건아 스코어는 38대 20. 이 정도면 이제 SK가 뒤집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네. 3점 슛이 있다면 뭐 또 가능성이 보이지만 3점 슛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10점 차가 났었는데 네. 자 두 점만 더해지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이 경기 시간도 뭐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나오면 이제 경기 시간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준수 레그스루 이후에 자 드리블로 뚫어내려 했지만 수비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황서진 자 굴러가는 공을 동료가 가져왔는데 이준수의 세트. 이준수 이번에는 만들어줬습니다. 이준수의 득점. 자 모비스가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의진 왼쪽에서 쏘았습니다. 림 맞고 나왔습니다. 정면에서 황서진 김건아 그리고 수비 파울 백유진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SK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승부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뭐 식스맨들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이제 마지막 경기 점수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이제 펼치라고 선수들에게 좀 주문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선수 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점수가 16점 차가 나고 있는데 모비스는 공격도 좋지만 가로채기 능력 그리고 가드들의 드리블 능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SK가 점수를 뒤집는다는 게, 것은 네, 네. 아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뒤집는다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말이 꼬일 때가 있죠. 네. 아 이럴 때마다 참. 네, 지금 자 뭔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네요. 네, 강민선 선수는 이제 투입을 했지만 네. 강민선 선수가 또 이제 4번치기였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조금 적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선수들 많은 선수들 좀 교체를 했죠 SK는요. 자 김의진. 던져봤고요. 강민성이 짧게 내줬습니다. 왼쪽에서 탑으로 연결. 소유찬 한 번에 깊숙하게 오른쪽 반대편 직접 올라가는데 수비 소음 끝에 걸립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네. 삼성이 두 팀, SK 한 팀, 뭐 현대모비스 한 팀 이렇게 초등학교 고등부는 준결승 배진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아 길게 한번 쏴봤습니다. 조유신 크로스오버 하면서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SK의 공격
22대 38 김민규 바운패스 정찬우 베이스라인 골밑에서 반대편으로 오 지금은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강민성 자 모비스의 9번 정찬빈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유투 기회를 맞는 강민성 오늘 강민재 선수와 열심히 싸워줬던 강민성이었는데 자 우선 4쿼터까지 결국 퇴장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곳에 이제 이 대회가 이제 세 군데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네. 저학년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이제 중등부 경기는 딴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곳 경기는 이제 어느 정도 8강은 경기 다 끝났거든요. 저학년부는 전자랜드와 DB 그다음에 LG와 삼성이 준결승에 올라갔고 중등부는 SK와 삼성이 이제 결승에 진출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고학년부는 DB와 SK, 삼성과 현대 모비스의 대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 바운패스, 포스트업 그리고 훅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민성, 자 소유찬이 정인우에게. 자 그럼에도 여전히 SK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결선 토너먼트에서 뛸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네. 네.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뭐 코치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가능하면 이번 대회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경기에 모두 다 투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코트에 밝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 조금 이제 기량이 조금 떨어져서 출전 기회를 좀 적게 받거나 뭐 그런 선수들은 지금 이 기회가 본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집중해서 경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실천 같은 대회에서 실천에서 뭐 본인의 장점 단점 뭐 그런 것도 파악도 해볼 수 있고요. 자 미들 점퍼 모비스의 리바운드 김건아 김건아 자 천천히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샷클락이 정말 기네요. 김건아에게 자 패스를 끌어냈고요. 정인우가 길게 던졌습니다. 소유찬 올라가지 못합니다. 강민성 이번에도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자 모비스에게 볼을 내줍니다. 30초, 24초, 6초 차이지만 굉장히 크고 네. 또 이제 3대3 농구는 12초거든요. 네. 차이가 정말 또 더 크게 느껴지죠. 자 왼쪽에서 김의진, 정찬빈, 자 김건아에게 가는 패스를 끊어냈던 정인우, 그리고 강민성 얹어놓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김건아가 정인우를 상대하면서 멋있게 제쳐냈습니다. 아쉽게 점퍼는 에어볼이었고요. 강민성 정찬빈의 가로채기 김건아가 오른쪽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모비스 여유롭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그리고 길게 리바운드 싸움 공격 리바운드 정찬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0.2초네요. 뭐 1대로 경기가 끝나겠죠. 지금 현대모비스 이제 송태균 감독이 나오고 있었고요. 자 0.2초 남은 상황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자 이렇게 종료 부자가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 SK와 그리고 모비스의 8강 5학년 마지막 경기였는데 결국은 모비스가 자 완벽한 공격력으로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8강에는 SK와 삼성, LG가 이제 두 팀씩 올라왔었는데 네. 두 팀 모두 다 이제 준결승에 진출한 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이 SK의 강민성 선수와 정말 엄청난 힘자랑과 신경전을 보여줬던 모비스의 강민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12번 강민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먼저 경기 끝낸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상대 센터가 네. 좀 거칠게 했지만 멘탈 잡으면서 했는데 좀 아쉬운 경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강민성 선수와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아, 경기장에서 혹시 뭐 이야기를 나눈 건 있으신가요? 아, 이야기는 안 나누고 그냥 좀 몸싸움만 네. 좀 했어요. 자, 강민재 선수와 계속해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코치분들이 이제 강민재 선수에게도 이야기를 뭔가 해줬을 것 같은데 그 강민성 선수랑 몸싸움 하는 거는 별로 말을 안 했는데 그냥 파울 조심하라고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본인에게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한 60점 정도. 60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 그럼 4강에서는 몇 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4강에서는 그래도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점수를 한번 말해주시죠. 80점 정도. 80점. 네. 알겠습니다. 4강에서 80점 이상의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모비스의 강민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쉽게도 준결승 중계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준결승 경기 이후에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